인천 연수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 의원이요. 오늘 인천 지방법원에 총선 투표함 증거 보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요.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증거 보존 신청은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존 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아, 잘했고요. 민경 의원이 이제 나섰는데 다른 의원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는데 이 사람들은 뻑하면 국민통합이야.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오히려 국민통합이 안 돼요. 국민통합 방해가 뭔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면 통합되는 거예요. 밝히지 않고 법적으로 뭐 조치하겠다 협박만 하고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아니 그리고 무모한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무모한 의혹이 아닙니다. 사진 나왔잖아요. 이봉규 TV에도 여러 개 방송했잖아. 동영상 나왔고 통계학자가 불가능이라고 얘기했고 수학자도 100% 이건 부정선거라고 본다고 하라고. 그런 게 어떻게 무모한 의혹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서 증거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관외 투표소에 보관함에 CCTV 없는 영상도 나왔고 그럼 CCTV 가리면 될 일이 왜 국민들을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가리면 되잖아요.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말이에요. 이봉규도요. 내일 서울시 선관위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두합니다. 선거 방해했다고. 아, 출두해서 제가 밝히면 될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을 막으려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선거 개표 시스템이 이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나왔잖아요. 저희도 방송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쪽 다섯 표 갈 동안에 이쪽으로 한 표가 그냥 턱턱 넘어가게 조작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밝혀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저 시험에 할 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숨어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다섯 표 하면 다섯 표마다 한 표서 1번 후보표를 훔칩니다. 2분으로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표마다 1분표를 훔쳤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가 나오죠. 총 득표 수는 10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0%거든요. 그런데 4% 조작하려면요.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빼내면 됩니다. 2명만 빼갖고 2번 후보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예? 그걸 발견해 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3표.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쓸 수 있게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부,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 법으로 돼 있는데 저놈들이 기계 장치라 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법 장비죠.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네, 살짝만 주세요. 저렇게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거 쉽게 저렇게 조작이 되잖아요. 이쪽 다섯 표 할 때 한 프로그램에 넣는 거예요. 이거 한 표가 이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지금 시연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위험성 있는 걸 왜 굳이 이번에 썼냐고요. 쓰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사전선거 개표 시스템 이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 쓰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투표 전부터. 그러면 이걸 쓰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이걸 썼단 말이에요. 굳이. 왜? 위험성이 있는데 왜 썼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짝에서는 이제 음모론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우리 같은 놈을 다 음모론으로 이제 폄하하고 기레기 언론들 아주 일체적으로 나섰습니다. 공중파 물론이고요. YTN, 종편, 뭐 교통방송, 뭐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신문 등등등등 해서 이제 다 정치인들까지 나섰어요. 이름 제가 뭐 대기
얘기 뭐한데 다 무슨 뭐 음모론 퍼뜨리는 사람, 뭐 조작설 퍼뜨리는 사람은 뭐 유튜버들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저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도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 확인 절차 들어가서 실제로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처벌했잖아요.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도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건데 아니 이것도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지 밝혀야지 왜 음모론으로 몰고 가냐고요. 방송 프로그램도 이걸 의혹이 있으니까 밝혔는데 제가 요즘 며칠 통합당 의원들하고 방송 인터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 걸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반응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분들도 몇몇 있었지만 전체적인 당론으로 모아야 이 보수 간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에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이런 식이면요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합당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세우고 개혁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고 비겁하고 생각으로요. 그리고 이 일부에서는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가 치밀한 그 작전을 쓰는 것 같다 이런 감지도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세은이라는 자를 대권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아주 망하려고 백을 쓰는 것 같아요. 김종인 백을 써서 아주 망하려고 작당을 하는 건지 지금이 망하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 동시에 지금 국민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 그냥 덮자는 이 비겁한 패자들에게요. 우파 국민들이 다시 응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밝혀야 밝히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민주주의를 저 사람들이 지탱하겠구나 이래서 다시 사랑받는 우파 정당으로 나오죠. 지금 그런 식으로 땜빵해가지고 안 됩니다. 예,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비겁한 사람들이 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요. 나중에 지금 백악관 청원 위더피플이라는 지금 보시죠. 저기 지금 현재 23,500명 이상이 지금 청원했거든요. 예, 근데 5월 18일까지 10만 명이 넘어야 됩니다. 10만 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탑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백악관에서. 그럼 이제 국제사회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데 저 10만 명이 안 되면 그냥 희지부지 또 없어지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쉬워요. 여기 지금 있죠. 이 절차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위더피플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 청원 사인에 하는 난에 이름하고 저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처럼 이름하고 이메일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친 사인 나우 써 있잖아요. 거기 사인을 클릭을 하면 사인을 하면요 저기 들어갑니다. 저 페이지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메일로 이게 옵니다. 이메일로 오면은 이메일로 이런 게 옵니다. 이제 이런 게 오면 저기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제 컨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펌이 됐다 이렇게 저는 답장이 오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몇 분만 시간 내시면 되니까요. 참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탁드리고요. 청와대에도 저런 청원계 근데 너무 개인들이 중구난방으로 올려서 이게 단합되면은 이게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될 텐데 이 사람도 올리고 저 사람도 올리고 이 사람도 올리고 그러니까 막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아 이것도 참 어떻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올리지 말라고 청원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하여튼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청원 올리겠습니까? 단일화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민단체는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 민경욱 의원도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 이제 시민들이 예, 나서야 됩니다. 토요일날 광화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요. 이런 걸 대비해서 전광훈 목사 풀어주면서요 조건부로 일체 집회 못하게끔 조건부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이제 광화문 못 나온다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제2, 제3, 제4의 전광훈이 돼서 광화문에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전상서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걸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거, 민경욱 의원이 고발한 거 수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명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조사를 안 한다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역공을 받게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투표함과 선관위 서버 증거 보존 신청하고 관련 자료 확보해 주십시오. 검찰에서요. 윤석열도 절호의 찬스를 맞이할 것인가 영웅이 될 찬스입니다. 아니면 직무유기로 역적이 될 것인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쪽은 무시무시한 작전을 성공시키고요. 선수들을 이미 빼돌리고 자료도 어떻게 없앴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예요. 선수도 저는 중국에서 프로그램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선수를 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업을 했다. 화웨이 장비 쓰고 2019년 7월인가요? 양정철이 거기 가서 뭔 협의를 하고 협약식을 맺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입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이 합리적 의심으로 가는데 중국에서 선수 기용하고 그 선수 이미 조치했을 합리적 의심이 큽니다. 저쪽이 저렇게 총체적으로 무시무시한 작전을 펼쳤다면 이쪽도 총체적으로 무시무시한 작전에 임하려는 각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우파 낙선자들, 보수파 낙선자들, 보수 정당들, 윤석열 검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애국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이제 기다릴 것 없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제2, 제3, 제4의 애국 시민들이 내가 정광훈이다, 내가 투사다, 일어나야 되니까 특히 통합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당 쪽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검찰 압박하고 선관위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야 민초들이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요. 힘없는 민초들도 무시했다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보시죠. 민초들이 3.15처럼 흥분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밝혀달라는데 왜 이걸 음모론으로 뭉개?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광화문으로 네 저도 나가겠습니다. 예,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